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6억 이하 주택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세금별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요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에서 1억 이하 주택인데요. 여기서 1억 이하 주택의 금액 기준은 시가 표준액입니다. 이제 기준시가, 주택 공시 가격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 주택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이냐 이걸 따지려면 지금 현재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이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 취득할 때 역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든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무조건 일반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지역이거나 아니면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에 있다면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이라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고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억 이하 주택과 3억 이하 주택인데요. 1억 초과 3억 이하 주택을 말하겠죠. 이때는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생긴 6억 이하 주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억 이하 주택, 이 금액 기준은 취득 당시 금액입니다. 취득가액. 앞선 1억 이하 주택은 시가표준액 기준이었는데 6억 이하는 취득 당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신축 소형 주택인데요. 조건을 보니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고 그러면서 이 기간 안에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거고 전용 면적 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금액 기준 보니까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요건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세부 요건은 별도 표로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유형, 이제 이거는 기축 소형 주택입니다. 조건을 보니까 역시 기간은 같네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 승계 취득을 해야 되고 비아파트이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금액은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인데 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별도 요건이 붙죠. 신축 소형은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없지만 이미 지어진 기축 소형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도 해야 합니다. 역시 세부 요건은 별도 표로 뒤이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지방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이 기간 요건도 같아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하면 되고요. 수도권 외 지역 미분양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전용 면적 기준은 85제곱미터 이하, 금액은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 조건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세부 요건을 보니까 먼저 신축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준공 요건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최초 유상 승계 취득 이것도 설명드렸죠. 최초 유상 승계 취득이면 증여와 상속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앞서 주택 유형을 제가 비아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겠죠. 오피스텔은 보유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내가 지금 현재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은 무조건 취득세가 4%니까 취득할 당시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이때 보유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거 주의하시고 전용면적 기준 취득가액 제가 말씀드렸고 기축소형주택을 보면 취득요건 기간 설명드렸고요. 역시 유상승계취득이니까 증여와 상속은 안 됩니다. 다만 이게 기축소형주택이니까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앞선 신축 소형주택의 요건이니까 기축소형에서는 신축 후 최초 이게 아니고 그냥 유상승계취득만 기축이라도 이미 지어진 거라도 유상으로 취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 유형은 같습니다. 비아파트이고 역시 여기서도 오피스텔은 보유주택수에서만 빼준다는 거 주의하시고 이제 등록요건에서 앞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때도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미 임대사업자이신 분들 자 이분들은 이러한 기축소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기축소형주택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가 아니시라면 그때는 해당 기축소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임대사업자의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미분양 볼까요? 지방미분양 취득기간 역시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아파트예요.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이건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앞선 신축소형이나 기축소형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가 해당이 된다면 지방미분양 아파트는 아파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요건은 지방미분양이니까 당연히 수도권 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이겠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이게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해당이 된다는 거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 이제 이거는 앞선 신축소형이나 기축소형보다는 면적 기준이나 금액 기준이 조금 높죠. 왜냐하면 이미 지방미분양이라고 지역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면적요건이나 금액요건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 취득세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거냐?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나 아니면 해당 주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새롭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이 두 가지 모두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자, 일단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이러한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새롭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지금 현재 몇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때 이러한 주택들은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 이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 이건 무슨 말일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하나 신축 소형이든 기축 소형이든 지방 미분양이든 어느 하나의 주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거냐 아니면 일반 과세 되는 거냐 이걸 따질 때는 지금 현재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두 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세 번째 집을 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주택수에서 빼줘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두 개 주택이니까 이 주택을 세 번째 사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집을 구입하는구나 이렇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집을 취득하는 거고 이게 비조정이니까 이거는 일반 과세가 되겠죠.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만약 3개 집을 가지고 있었다 과정하고 그리고 네 번째 집을 구입하는데 이게 이 셋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실제로는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취득세가 12%인데 이게 만약 피조정이라면 네 번째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 숫자만큼 세 번째 집을 사는 거고 이게 비조정이니까 이거는 8%구나 라고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은 계속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주냐면 3년 동안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때까지만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26년 뭐 말쯤에 이게 연장된다면 계속해서 혜택 받겠지만 이걸로 끝난다면 딱 3년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부세 부분입니다. 종부세는 취득세와 다르게 금액 기준이 아닌 주택수 제외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외 기준에 따라서 금액 기준이 조금씩 섞여 있거든요. 네, 이렇게 조항별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다음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하실 부분인데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두 번째가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때 이 신규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것. 근데 이때 이 신규주택에 대한 금액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상속주택. 이건 역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데 이 상속주택에는 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별도 표로 뒤이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1주택과 지방저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지방저가주택 역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데 이때 지방저가주택도 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별도 표로 설명드릴 텐데 그 세부 요건을 보시면 먼저 상속주택의 요건입니다. 셋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개실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두 번째는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을 40% 이하로 받은 경우이겠죠. 세 번째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몇 퍼센트든 따지지 않고 그 퍼센트에 상당하는 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인 주택일 때가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2번과 3번은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고요. 1번은 5년까지만 빼주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2번과 3번이 아닌 경우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40%를 초과했거나 아니면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6억을 초과하고 비수도권은 3억을 초과할 때는 그런 주택은 5년까지만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금액 기준이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지방저가주택 한 채의 요건입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죠. 공시 가격이 3억 이하일 것. 이미 지방이다 보니까 바로 3억 이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밑에 지역 요건들은 화면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이렇게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이러한 주택들은 주택수에서 빼준다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하게 주택수에서만 빠지는 거예요. 주택수에서만 빠지는 거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산해가지고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어느 한 사람이 공시가격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또 하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이 이렇게 1세대 1주택 발전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이러한 주택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게 공시가격 3억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게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이 주택이 주택에서 빠지니까 그럼 종부세 계산할 때 요 금액도 빼가지고 10억만 계산하면 1주택은 12억까지 공제해 주니까 난 그럼 종부세 안 나오겠네? 라고 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주택수만 빼주는 거고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이 3억은 더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더하면 13억이죠. 여기서 12억 공제 받으면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이니까 1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에서만 빠지는 거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공시가격 그 합산도 빠지는 그런 주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그리고 합산배제 상원형 주택 이 두 가지는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공시가격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공시가격은 더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로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장 먼저 앞서 설명드렸었죠? 합산배제 임대주택 그리고 합산배제 상원형 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한 채 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 미분양 주택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죠. 먼저 소형 신축주택의 요건을 보니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해야 되고 앞선 취득세에서 요건과 같죠. 그리고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 수도권 밖이라면 3억 이하일 것. 그리고 이제 이게 신축 소형이다 보니까 준공 요건이 있겠죠. 그 준공 요건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중에 준공이 돼야 되고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비아파트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 밖에 기획재정부 영으로 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요건도 한번 받을 텐데요. 이 요건을 보시면 하나, 둘, 셋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1번은 말고 2번, 3번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번은 양도자인데 여러분은 양도자가 아니고 양수자니까 분양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2번, 3번을 중점적으로 보면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이 매매계약에는 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소형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혜택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분양받는 경우 분양권 있잖아요. 이 분양권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전매로 이 분양권을 팔았다면 그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은 최초 계약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자일 것. 만약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했다면 구입한 사람은 최초 계약자가 아니고 두 번째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최초 입주. 이 최초 입주라는 게 주택을 구입한 실소유자가 실거주하라 라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실거주하든 아니면 세를 주든 어쨌든 최초로 입주가 돼야 돼요. 이건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지방 미분양 주택 이 요건도 앞선 취득세 요건과 거의 똑같아요. 사실 다 같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취득가액은 6억 이하일 것, 지역은 수도권 밖에 소재할 것, 수도권 바뀌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죠. 그리고 그 밖에 기재부 0으로 정하는 요건인데 그 세부 요건을 또 볼까요? 네.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에 1항 1호부터 3호까지 이건 뭐냐면 앞선 소형 신축 주택의 요건 이걸 말한 겁니다. 이걸 갖출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득세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취득세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만 해당이 됐다면 종부세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두 번째 요건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 예정일까지 분양 계약에 체결되지 않아가지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어쨌든 입주자 모집 공고와 분양 광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분양되지 않으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이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인을 받은 주택만 해당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된다면 이제 이 미분양 주택이라는 확인받는 이 절차까지 볼 텐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양도자가 신청합니다. 양수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받았다면 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죠. 자, 이렇게 2번, 3번, 4번 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한 채 그리고 소형 신축주택, 지방 미분양주택 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주택 수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은 역시 합산해가지고 계산합니다. 단순하게 주택 수에서만 빼주는 거예요. 그 주택의 공시 가격은 더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에도 역시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춘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나 합산 배제 상호형 주택은 주택 수에서도 빠지고 그리고 공시 가격도 배제가 됩니다. 더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는 주택수만 빠지고 공시가격은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소득세 부분인데요. 소득세는 이 부동산에서는 주택 임대소득을 말하겠죠. 지금 주택을 보고 있으니까 상가가 아닌 자, 여기서는 기준시가 2억 이하 요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소득에서 소득세 계산할 때는 단순하게 2주택자 이상인 자가 월세 받은 소득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이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택이 3개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그때는 초과된 금액만큼은 월세로 계산해가지고 간주임대로 대상이 되는데 이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냐면 26년 12월 31일까지는 소형주택은 내가 지금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죠. 그 소형주택의 요건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입니다. 또는이 아니고 이하이면서 그러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일 때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수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제 이때 여기에 금액 기준이 붙어있는 거죠. 2억 이하. 이게 여러분들이 2억 이하 이것 때문에 많이 혼동하시죠. 주택임대소득에서 간주임대로 대상이 되는 그 주택수 산집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 이 2억 이하를 가지고 다른 세금에서 주택수에서 빠지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간주임대로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는 조건 이때 2억 이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양도세 부분인데요. 양도세에서는 앞선 취득세처럼 금액 기준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먼저 1억 이하 주택입니다. 1억 이하 주택에서 양도세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 먼저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1억 이하, 이 1억 이하 기준은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1억 이하라고 주택에서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의 특례나 아니면 조특법상 특례주택 아니면 농어촌 주택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된다면 주택수에서 빠지겠지만 이게 아니라면 보유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양도세 중과세에서는 이제 2주택자 중과세하고 3주택 이상 중과세 이렇게 나누어서 또 볼게요. 먼저 2주택자 중과세에서는 역시나 금액 기준이 기준시가 주택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라면 그 주택이 기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그러니까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을 판다면 그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가 돼요. 다만 이때의 경우에도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거나 아니면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니까 이러한 주택에 있다면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외 지역은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혹시 이제 여기서 기타 지역은 뭐고 기타 외 지역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별도 표로 설명드릴 텐데요. 표를 보시면 우리가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는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그 보유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서울,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는 모든 주택이 다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다만 경기도는 읍면지역 제외, 광역시는 군지역 제외, 세종시도 읍면지역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런 1번과 2번이 아닌 기타 지역 있죠? 기타 지역은 앞선 광역시에서 군지역, 그리고 세종시 경기도의 읍면지역, 그리고 나머지 기타 도지역인데 이러한 기타 지역은 기준시가, 주택 공시가격 3억 초과하는 주택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표에서 기타 지역과 기타 외 지역을 분류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세에서 3주택 이상자를 보니까 역시 이때 금액 기준도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을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역시 기타 지역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기타 외 지역은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하실 것, 2주택 양도세 중과세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에서는 기타 지역 외 지역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만약 다주택자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2주택 중과세에서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양도할 당시에 1억 이하라면 중과 대상이 아닌데 3주택은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주택 이상에서는 이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1억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 2주택 중과세에서만 해당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3억 이하 요건입니다. 3억 이하는 1억 이하 주택과 동일합니다.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 포함되고요. 금액 기준은 기준시가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세에서 2주택자 중과세나 3주택 이상 중과세 요건은 다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다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 지역 내 위치한 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가 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대다수가 비조정 지역이니까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딱 4개구잖아요. 나머지 모든 지역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사실상 이 양도세 중과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또 이 중과세가 또 어느 시점에 다시 또 시행이 된다면 또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억 이하 주택입니다. 6억 이하는 그렇죠. 앞서는 취득세,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소형 신축과 그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이 들어가 있겠죠. 6억 이하 주택 역시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는 보유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금액 기준은 취득가의 기준이고요. 자, 그래서 참고하실 게 지방 미분양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1월 10일 날 올해 대책 발표할 때 지방 미분양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시키겠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 관련 법령,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인데 이 시행령이 올해 2월 29일 날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 미분양 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대책 내용만 알고 있다면 또 주택에서 빠지는 줄 알고 다른 주택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에서 2주택 이상이나 3주택 이상 똑같이 적용되는데 소형 신축 그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건은 같아요. 취득요건, 앞선 취득세나 종부세와 같습니다.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거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소권 밖은 3억 이하고 그리고 신축 소형 같은 경우에 준공기간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돼야 되고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밖에 기획재정부용으로 정하는 요건 이건 역시 앞선 종부세와 같습니다.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그리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같고요. 지방 미분양 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 수도권 밖에 소재할 것, 그리고 그 밖에 기재부용으로 정하는 요건, 이건 역시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과 입주자 계약일 또는 입주 예정일까지 분양되지 않아가지고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 그리고 지자체 장으로부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을 것,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 소형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게 중과 대상이 아니게 되거든요. 이건 역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별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요건 알아봤는데요. 이게 세금별로 금액 요건이 다르죠.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6억 이하 그리고 취득가액 기준인지 공시가격 기준인지 다 다르다 보니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